자, 이름? 조윤진이요. 몇 살이야? 24살이요. 뭐해? 학생? 네, 졸업했어요. 졸업하고. 아, 이번에 대학 졸업. 네. 자, 조윤채요. 어, 윤채. 딱 알지? 어, 딱 보여. 자매인게. 어. 윤채는 몇 살이야? 15살. 15살. 지금 그럼 중... 2요. 중2. 언니가 윤채 때문에 고민이겠구나. 아, 아니요. 윤채가 언니 때문에 고민이구나. 고민 좀 얘기해. 무슨 일로 왔어? 저희 둘이 너무 어색해가지고. 어색해가지고. 왜?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? 그렇기도 그렇고. 친자매가 아니야, 혹시? 친자매. 친자매. 근데 왜 어색해? 근데 왜 어색해? 니네 형제가 딱 둘이야? 네. 중간에 누구 없고? 없어요. 근데 왜? 어느 정도로 어색한 거야? 말을 안 해요. 안 친해요. 하루에 한마디 할까 말까 해요. 그러면은 원래 니네가 말이 없는 성격이야, 둘 다? 저는 친한 친구랑 있으면 그래도 좀 시끄러운데 형은 모르겠어요. 집에 가면 말이 없어져. 아니 근데 얘가 네가 9살 때 태어났잖아. 네. 그러면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귀엽고 그냥 이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게 이뻐해주고 이러는데 넌 왜 그런 게 없어? 좀 말을 못할 어릴 때는 제가 유치원도 데리러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귀여웠는데? 네. 그냥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 하고 어느 순간부터 얘가 말을 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말이 안 통해? 아니, 말이 안 통한다기보다는 아니 되게 어색해 지금. 둘이 있는데 언니랑 마치 서로 남인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도 어색해 보여. 야, 웃기네. 아니 그러면 윤채가 좀 바라는 게 어떤 거야 했잖아. 그래도 둘이 같이 놀러 가거나 언니랑 놀러 가거나 언니랑 집에 있을 때 심심하니까 둘이 좀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야? 네. 몇 번 시도는 해봤어, 언니한테? 네. 제가 저번에 놀러 갔을 때 튜브를 한번 엎었었거든요. 언니 타고 있는 튜브를? 네. 어, 재밌게 그랬더니 언니가 그냥 물 한 번 이렇게 착 날리고 다음부터 정적 흘러가지고 저도 엎었어요, 그 다음에. 저도 엎었어요, 진짜로. 여긴 장난이고 여긴 화가 나서 엎은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도. 아니 근데 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뭐 물어볼 거 있을 거 아니야? 아니, 윤채는 사실 언니한테 고민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. 이 나이 때 갖고 있는 거 부모님한테 얘기 못 하는 걸 언니한테도 그런 게 할 수도 있는데 언니가 완전 닫아버리면 윤채는 근데 얘도 저한테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럼 엄마한테 언니 뭐 했대? 제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고 약간 언니 뭐 했대? 옆에 있는데도 네. 언니한테 바로 왜, 안 물어보고 왜. 저한테 그래? 궁금한 걸 엄마한테 그래? 윤채 왜 그래?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 그리고 제 거를 쓸 때 부모님한테 물어봐요. 몰래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항상 걸리는데 저는 말을 안 해요. 더 이렇게 될까 봐 그냥 참자 이러고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좀 제 거를 쓰고 싶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했으면 좋겠어요. 어 그래 엄마 통해서 얘기하지만 엄마를 자꾸 거치고 그래, 가니까 그거는 되게 기분 나쁜 거야. 엄마 언니 거 이거 써도 나 저거 언니 거 써도 돼.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진짜 언니는 이상하잖아. 뭐지? 얘, 뭐 부모님도 그럴 거 아니야. 얘기 좀 왜 뭐 싸웠어?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. 맞아요. 그때 뭐라고 대답해? 어 뭐 그냥 언니한테 물어봐 이러거나 그냥 엄마가 대답해 주거나. 아니 근데 사실 어머니도 그것도 맨 처음에 만약에 그래. 윤채가 그렇게 물었을 아이고. 때는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거든. 윤채한테 또는 왜 나한테 물어봐? 언니한테 물어봐야지. 물어봐야지 했는데 근데 그 엄마가 자꾸 대답을 해주다 보니까 윤채가 이게 버릇이 어린 나이에 거야. 습관이 된 것 같아. 아, 맞아 맞아 버릇이 됐단 말이야. 아 진짜? 어? 엄마가 오셨어? 어 우리 엄마를 잠깐 모셔서 처음부터 엄마 얘기를, 왔었으면 더 좋을 엄마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.
엄마. 저, 엄마, 일로 오세요. 처음부터 같이 오지 그러셨어. 그러니까. 앉으셔야 앉으세요. 엄마는 이름이 뭐예요? 홍민정이요. 홍민정. 네. 몇 살? 70년생이요. 60 이하는 다 반말이니까 알고 있지? 알아, 당연히 알아야지. 네네네. 아니, 얘는 왜 이러는 건데, 도대체? 모르겠어요. 저도 답답해요. 엄마가 둘 친해지라고 미션까지도 주고 그랬어요, 막? 아니, 얼마 전에 카페를 갔어요. 인스타에서 나온. 그래서 거기 이제 셋이 갔는데, 아, 혼자 각자 이제 앉아갖고 막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너네도 가서 사진 좀 찍어. 그래서 둘이 보냈거든요. 그때 완전 증명사진을 찍어갖고 온 거예요. 어색하게? 네. 그래가지고 아 이럴 거면 뭐 하러 왔어 여기를? 비싼 커피 마시면서. 그리고 얘가 언니한테 물어볼 걸 엄마한테 대신 물어본다며. 아 그러니까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주면 되는데 얘가 물어봐도 시원하게 안 했으니까 언니가 애매하게 대답하는구나. 언니가 애매하게 대답하는구나. 저를 이제 저를 통해서 언니 오늘 뭐 했대? 뭐 운동하고 왔으면 뭐 괜찮대? 재밌었대? 이런. 그걸... 저번에도 필라테스 그 학원을 처음 갔다 와가지고 궁금했지, 동생이 궁금해서 어땠어? 라고 물어봤거든요. 근데 말이 없는 거예요. 너... 저는 그걸 못 듣고 엄마가 저는 그걸 못 듣고 엄마가 어땠 얘잖아. 얘가 좀 귀를 까 앞으로 여기 귀를 까고 저기 윤채도 크게 물어봐 밝게 언니한테. 너 근데 얘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 줘? 네. 100%? 네. 그러면 얘가 못 들었을 수도 있잖아. 그럼 못 들었으면은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. 더 물어보는 건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해? 어?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 못 들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요. 근데 넘어가지 않고 엄마한테 물어본다며. 둘 다 고집이 세죠? 네. 고집이 세고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그러고. 네. 그러니까 서로 그거예요. 답답한 게 뭐냐면 서로 한 조금 수그리고 저 다정하게 언니의 원룸 뭐 저 그런 거로 서로 못해요. 우리 성격이 똑같네. 너 중요한 거 잘 들어. 그러는 게 그리고 네 삶에 0.01%도 도움이 안 돼. 얘랑 신경전 벌이는 거. 너도 마찬가지야.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? 네 꿈이 뭐니? 저요?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. 이런 마인드로는 돈을 많이 못 벌. 파이어 죽이네 완전히요. 무슨 얘기인지 알아? 돈을 많이 벌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캐치하고 소통도 잘하고 우리가 다 잘 이해하고 해야 돼. 근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꽁 해가지고 언니가 얘기하니까 나도 얘기해. 절대 돈 많이 못 벌어.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, 네 인생에. 근데 윤진이 무슨 일 있었어? 저? 윤진이는 눈치도 살살 보는 것 같고 되게 기운이 없어 보이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지? 아니요.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적으로 남자친구는 있니? 아니요. 솔직히 말한 거 아니야? 솔직히 솔직히 뭐? 느낌이 뭔지? 남자친구 솔직하게 아 있어? 있네 봐. 그래 있지. 안 좋은 사이지. 안 좋은 사이.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어봐도 너 대답을 또 아니 그게 썸 타는 중? 뭐 얘기를 해. 좀 얘기해 괜찮아. 아 솔직히 얘기해. 아 있어요. 아 있어요. 그래. 야 우리한테도 이러고 야 뭐 걔 무슨 뭐 야 무슨 범죄자 만나니 왜 얘기를 안 해. 얘가 지금 황당할 거예요 아마. 제가 남자친구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를.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는 건 엄마가 무조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엄마가 알고 있어서 놀랬어. 심장이 너무 뛰어요. 그러니까 진짜 손이 떨려. 어떻게 해 이거. 엄마가 왜 몰라. 첫 보면 알지 자기 딸인데. 내 딸이 지금 알 수밖에 없어. 너 전화 올 거 아니야. 집에서 전화 안 해? 집에서 안 받아. 집에서 안 받아? 넌 뭐 어디 첩보? 너 뭐 국정원에서 뭐 근무하니? 왜? 뭔데 네가? 모를 수가 없어. 너 몰랐어? 너도 알았지? 그거 봐. 다 알잖아. 그거 봐. 다 알잖아. 다 안 봐. 얘한테 걸렸었어. 걸렸어요. 아니 그러니까 다 진짜? 얘한테 걸렸었어. 걸렸어요. 아니 그러니까 다 진짜? 착한 동생이네. 자 말하지 말라 했어. 그게 말하지 말라 했는데 안 했잖아. 그럼 동생 잘해줘야지. 진짜?
길 가다가 만났어. 길 가다 만났어? 너도 동선 파악을 좀 잘해. 야, 그 동선, 동생이 다니는 골목을 왜 다니니, 그? 길 가다 어떻게 만났어? 깜짝 놀랐겠네, 언니. 전 몰랐는데 언니가 어? 어디가? 이래가지고 제가 누구지? 하고 왔는데 옆에 강아지 유모차 끌고 남자친구랑 가고 있어. 그것도 자기가 먼저 얘기를 했네. 얘는 못 봤는데. 저 본 줄 알고 너무 알고 찔려서 찔리니까. 야 어디가?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단돌이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웃긴 게 이렇게 가다가 무조건 동생이 봤을 거란 판단을 하고 먼저 얘기해서 평소 단돌이 시키려고 지 혼자 지나갔으면 그러니까. 아는 척을 안 했겠지. 여기가 맞아요. 지 혼자 지나갔으면 절대 아는 척을 안 했겠지. 100% 아는 척했다 이러고 맞아. 그냥 윤채야 엄마한테 너 알지? 막 이거야. 그러면 어땠어 봤을 때? 아니, 너무 신호등이 이렇게 지나간 거야. 아, 살짝 스쳐봤어. 그래도 내가 지나가다가 내가 남자친구인데 내 동생이라면 난 불러서였을 것 같아. 여동생 이러면 잠깐만요 이러고 봐가지고 난 내가 그랬을 것 같아. 지나가다가 가족을 만나거나 이러면 그냥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뭐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다 줄 텐데 비둘기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래야 되는 비둘기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그래야 되는 거. 중요한 게 근데 유채는 의리 지켰네. 엄마한테 얘기 안 하네. 착한 동생이네. 나는 언니도 그렇고 유채도 소통은 작은 거부터 시작되는 거야. 하면 내가 물 마실 때도 그냥 해서 윤채야 물 한 잔 마실래? 뭐 질문하고 서로 계속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. 내가 뭐 하는 행위에 있어서 물어봐주고 서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소통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. 그 작은 그게부터 시작하니까 그냥.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그래. 좀 해줄게. 나중에 진짜 니네 세상 살면서 니네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세상 사람이 다 외면할 텐데 믿고 기댈 사람은 니네 둘밖에 없어. 뭐 진짜 네가 나중에 진짜 어려워졌어. 뭐 나 미안한데 뭐 진짜 1,000,000원만 빌려줘. 아무도 안 꺼줘. 너한테 그거 꺼줄 사람은 니네 언니밖에 없어. 언니 달려올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. 진짜. 너도 마찬가지. 근데 지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뭐 그렇게 의지가 되겠냐고. 너 언니가 되게 잘해줄 것 같은데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. 그래. 둘이 손잡아 본 적 있어? 최근에? 아니 얘 세 살 이후로 한 번도 없을걸요? 손을 잡아 본 적이? 네. 와 둘이 서로 마주보고 마주봐 여기서 하려고 방송에서 서로 마주봐 빨리 마주봐. 언니 야 너희는 엄마 배에서 태어난 마주보고 마주보고 손잡아 그래. 야, 언니부터 앞으로 내가 너한테 좀 어떻게 바뀌겠다 이런 걸 표현해봐. 눈 보고 눈. 얘기해줘.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돼. 앞으로 언니가 엄마처럼 잘 먼저 다가가고 얘기해주고 챙겨줄게. 나도 이제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먼저 많이 다가갈게. 그래. 그래 엄마한테 알겠어. 물어보고 이러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사람 옆에 있는데 오케이? 우리 동생이 고민 갖고 온 거지? 네. 동생이 뽑아. 와 우리 아까 그 저기 윤채 돈 많이 버나 보다. 하여튼 열심히 해 알았지? 좋은 일은 있다. 좋은 일은 있어. 내가 니들한테 미션을 줄게. 입구 바깥에 나갈 때까지 진짜 일어나봐. 손잡고 가라고? 아니야. 둘이 안아. 안아. 꽉 안아. 가. 어색하지? 그럼 가. 어색하지? 손 떼지 마. 그 상태로 나가. 이렇게 그대로 가. 잡고 가. 엄마랑 그래 가. 떨어지면 안 돼. 나뭇가지 떨어지면 안 돼. 손 떼지 마. 가. 손 떼지 마. 가. 빨리 이렇게 해서 저 나갈 때까지. 인터뷰할 때까지. 서로 힘을 합쳐서 계단을 내려가 봐. 꽉 안고 가. 계단 한 걸음 그래. 느껴. 인터뷰할 때까지도 안고 있어.
아, 걸린 거 너무 웃겨서. 아, 동생은 전혀 눈치 못 챘는데 본인이 부른 게 너무 웃겨. 엄마가 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. 어떻게 그걸 하지? 동생은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. 어, 그랬잖아. 그러니까 둘을 동시에 보더라고. 오늘 3살 이후로 이렇게 스킨십. 어떠세요? 한 마디씩 해주시나요? 새로워요. 저도 새롭고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